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당을 짓고 문제가 많고 뭐 하는 바울 바벌라파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었는데 문제도 많았어요. 복잡했어요. 그때 지금 바울이 좀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 가면 가만두겠다 막 그러면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하는데 말에 자꾸 능력이 있다 말 좋고 말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번 누가 진짠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능력을 보겠다 보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사람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9절에 9절부터 사도로서 정말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천사 사람 구경거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얼벗고 매맞고 수고해서 친히 술을 이르라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대만 참고 이게 마음을 찌꺼기같이 이렇게 굉장히 사랑으로 미랄로 죽으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건. 근데 여기서는 문맥이 이어져 말해요. 그러면서 또 능력 하는 날을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누가 진짜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과 능력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근데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능력하고 사실 하나예요.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사실 능력이에요. 섬길 수 있고 희생,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를 이겨야 되거든요. 성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시면서 사랑으로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능력.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거든요. 그럼 모든 참는 것은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이고 표적 기사 능력이거든요. 아니 사랑하고 이 능력하고 일치가 되고 불릴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자가 피 흘리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교환 가치가 이 마이크가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천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천만 원 돈 갖고 있는 봐도 이거의 효용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우리를 피우고 살 때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고 살 만큼 그만큼 우리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아들을 죽고라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싸도 사잖아요. 꼭 필요하면.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다니까. 또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거든. 그 권능으로 귀신도 쫓고 또 무에서를 창조하기도 하고 능력을 해야 살아있으면 있으러 버리고 전능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 능력인데 그 뿌리를 보면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예요, 하나.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의 자고 능력이 있다. 앞에 사랑 얘기했고 능력이 있단가. 자, 왜 그런가? 영적으로 보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성령이고 영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실 사랑으로 능력 분리 하나더라고요. 생명은 영생이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하나님만 줄 수가 있어요. 풀 한 포기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절대 인간은 자라게 못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살아있게 움직인 거. 자, 보세요. 세상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썩을 거예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죽지도 않아요. 천국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꽃이 지지도 않아요. 거기는 계속 꽃이 계속 있고 꽃이 마르라고 계속 생명의 나라란 거예요. 자, 지옥은 죽음의 나라예요.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빛도 없고 빛과 물이 생명인데 영원한 죽음이죠. 그 지옥이에요. 지옥이 제가 마귀거든요. 언어도요.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사랑한다, 위로요, 격려, 칭찬하지만 살맛이나 남편들이 난 당신 사랑해, 얼마나 힘들어, 고생하지 이렇게 보면요, 살맛이다. 근데 잘한 건 놔두고 나쁜 건 자꾸 뭐라고 하면요, 살맛이 없어.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어둠의 언어가 있어. 언어 자체가. 저 사람 꼭 다 부정적으로 어둠의 언어, 그 사람은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말을 해. 그것이 언어가 위로, 경이, 칭찬하면 생명이 말하거든요. 너 나빠, 너 미워, 너 악한 놈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 기분 나쁘고 살기 싫어. 그래서 의욕이 침체되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쫙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위로 평가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고, 그리고 어둠에 들어오게 되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밟아버리고 싶어. 그러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네가 네 마음 네가 지키라는 거. 이제 그래서 마귀도 내 마음 들어오고 싶고 하나님도 들어오고 싶고 여기 있었어. 이 격전장이 내 마음이 되는 거 막. 이해가 되냐면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다시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가 되기로 할까. 말씀 자체 먹으면 이게 말씀이 영을 살려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만 영을 살려 다른 거 절대 못 살립니다. 뇌는 뽕만 먹거든요. 신령한 말씀 먹으면 영이 살아버려. 그러면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 능력이 오고 그 믿음이 불이 오고. 근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내용은 말씀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 믿음과 사랑이 분류가 안 돼. 하나님이 믿음이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사랑이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어야 돼. 자, 여러분요. 그 좋은 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공자, 맹자, 석가도 좋은 말 했어요. 다 부모 공경하라 했고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석가도. 그 말이야. 혼이에요, 혼. 영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는 여러분 생명을 준다고 생명을 먹으러 와야 되거든요. 생명. 생명.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다 마시라, 내 세를 먹지 않고 내 피를 받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우리 몸에도 사실 피가 생명이거든요. 피를 맡겨야 되고. 피가 정결을 기하고. 죄는 말씀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죽게 만든, 가지가 나면 안 붙어있고 잘라지게 만든, 그래서 딱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죽는 나무예요. 우선은 나뭇잎판을 파래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이제 파삭파삭 말라진 거예요. 주님 떠나면.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 되는 가지다. 가지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된다. 그게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목 다시 참감나무 전목시킨 것이 뭐냐. 돌감나무 썩은 것, 세상 것 잘라버리고 주님 못 받게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다. 이게 생명의 관계를 붙어있고 영생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왔는데 문제는 생명이고 이 바울이 나는 오늘 지금 주의가 사랑과 능력이잖아요. 사랑과 능력이 연합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흘러 나타나자 흘러 나타나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말에 자꾸 능력이 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을 잘 알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뭐냐면 내 영이 흘러나오는데 가로막은 혼이고 육이에요. 내 안에 영은 있고 그 다음에 혼, 육 갇혀 있어요. 그러려면 육을 죽여야 돼. 이게 금식이요. 혼을 깨뜨려 버려야 돼. 그러면 영이 흘러나와야 돼. 이해가 되세요? 영이 말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혼이 자하거든요. 이론과 생각 파워 그래서 복잡해. 이론과 생각 복잡해. 머리가 좋고 맨날 공부하는 사람 혼이 꽉 들여갖고 영 속에 숨을 영이 갇혀 있어요. 속에서 성령이 꽉 갇혀 있어. 왜 혼이 강하니까 자아 강해. 이래서 팍 깨버려야 돼. 그 부숴본 것이 고난이에요. 야구 압박강에서 혼을 깨부거든요. 팍 깨부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게 네 이름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가니까 20년 문서를 걸어서 400 군사 가지고 이제 죽이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 혼을 놔버려야 돼. 지금 이게 영적 원리인데 몰라. 고난 유익이요. 이래 죄의 일부기 내이다. 고난을 통해 혼이 팍 깨지니까 유익이야. 아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 앞발 뒷발 다 들어버려. 암병 걸려고 사형선 뭐 딱 받으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때린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을 때려 이건 육이 간단해요. 두 번째 내 몸을 때려 무섭죠. 세 번째 새끼 때리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제일 처음에 물질을 가다가 그래도 말하는데 몸을 쳐. 그래도 말하는데 새끼. 큰일 나버리죠.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근데, 귀엽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은 혼내갖고 건져내. 그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고지머리가 많은 것들은, 그 부서뜨리고, 고난 유익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깨지고, 육을 죽이는 금식, 혼이 팍 깨지고 나면, 산전수는 다 가겠네. 다, 산전수 다 별 어려움 다 가겠네. 아이고 좋겠네. 그러면 눈물 골짜기 통해서 울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다 내려놓으면 만나죠. 예레미야 시대들이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부르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주 그 의미로 보이리라. 그러면 이 시대 감옥에 갇혀있는 죽게 생긴데 요셉이 감옥이고 다윗이 좋게 다니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고 이게 전부 코스가 있어. 그래서 애굽 광야 코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홍해 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거나 이제 가나안 그게 이제 이 코스인데 어차피 내 안에 죄성 육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죄와 죄성 육과 육성 죄의 성품 육의 성품 그건 반박하죠. 예수님 영접해도 영이 군받지 혼은 아예 안 군 육은 아예 그때 성숙하다니까 똑같아. 속은 생명은 있어요. 이제 이걸 꽉 눌러서 속에 눌러서라고 이거 누르고 있는 혼을 팍 깨고 육을 죽여버린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자, 옥합을 팍 깨야 향이 걸려 나오는데 옥합을 깨버려야 되나. 저 혼점 내서 그만 호매를 내려버려. 그러면 그 관악과도 영이 살라고 막 금시고 철회하고 막 나 살려더라고. 이제 경이 강하고 경고고 성장하고 성숙이고 뭉쳐있죠. 그게 이제 영력, 영안, 영감 막 갖고 불이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는 말에게 내가 능력 말이 많고요. 말 좋은 사람들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만 하면 영이 피곤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피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왕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
몰라 그런 말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기 피하는 순간 자기 자랑하는 순간 점수가 뚝 떨어져요. 잘 보셔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고상하고 신비하고 저 사람 속이 무시되니까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보는데 계속 말하면 천박스러워지고 왜 말하냐 능력은 없고 속에 불이 없으니까 가슴이 허전해. 허전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나를 PR 해야 돼. 계속 그래서 말을 포장하고 앉았네. 그러면 10분만 얘기 들어보면 알았어 당신 영어 알겠어. 근데 진짜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 기도만 하고 알았어. 주님이 생명 안에서 위로 평강 기쁨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고 사람 의탁이 아니었다. 예, 친히 사람의 속을 알아요.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부터도 훈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뭐 칭찬 들어봐. 칭찬하지만 부글부글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 괴로워. 내가 나를 알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하고 부담스러워야 돼. 근데 누가 말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 지금 굶주려서 속에서 밤새 기도해서 주님 만났거든. 내가 기쁨이 와버렸는데 뭘라고 너 말 들으려고 그래요. 영이 약하니까. 다른 거 뭐 보충을 해야 되지. 허기져서. 영이 허기지니까. 엉뚱한 뭐고. 사람 뭔가 만족이 있어야 그 당신 무슨 힘으로 사람 무슨 기도 힘이야. 어? 그 힘이 영의 힘이냐? 믿음이야? 불이요? 기쁨이요? 희열이요? 하늘문 열렸고 주님만 만나서 주님 울고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너밖에 없다. 내 백성이 크게 났다 좀 살려라고 알았어요. 이제 그 주님의 사명을 이라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어떻게 이 마귀 때를 잡아주게 어떻게 살려가고 막 이제 어떻게 내 성도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 될까고 막 보는 눈이 주님의 입장으로 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 생명 먹고 불고 어둠이 떠나. 근데 이놈 귀신들이 꼭 들어가지고 혼을 장악하고 육을 죽이고 있네. 영은 못 들어요. 영 속에는 못 들어. 영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정신병자에 큰일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을 깨뜨려 육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피 불. 이제 사역자들이 하잖아요. 귀신 나가 하고. 그럼 나가는 귀신 또 들고 또 쫓고 계속해. 그럼 여러분들이 막 팀 사역하면 이제 됐다. 이미 알아. 그게 쫓아 나가. 나도 쫓아받고 나가고 또 나도 들어와. 그러면 사역을 하면 귀신이 또 들어와요. 막 공격해요. 육을 오늘 그 마지막에 터는 기도 보혈사는 뭘 털어야 돼. 이게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이거 뭐 귀신들은 파리 같아요. 쫓으면 또 와요. 쥐새끼 같아. 근데 그 쥐새끼 파리 같은 것이 음식 뭐 쓰레기가 있어 오거든요. 그래서 거룩이요. 정결하고 나면 내 안에 죄성, 죄를 그 냄새를 풍기니까 와요. 그것들이 그 냄새가 죄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이고 미우고 그러면 어둠과 짝짱이었고 또 들어와 가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 집을 짓고 있는 게 병이라고 그래. 그 병 귀신이 나오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병 귀신 원인 몰라요. 귀신이거든요. 귀신 왜 귀신 나오는데 귀신 귀신 만들어주거든요. 엑스레이는 안 나와. 귀신이 안 나버려. 예 네. 귀신이 나올 때마다 귀신을 만든 그 어둠 귀신 엑스레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신경성이 나올 때 신경성이란 단어가 뭐냐면 God only 주님만 하나님만 안다 그 말 모른다 그 말이 신경성 그런 거예요. 병의 원인 모르려고 뭐 신경성 그래버려 귀신이에요. 연결을 봐야 돼. 그 귀신 안다가 회개하고 보혈 뿌리면 나가요 그것들이 지금. 그래서 피 불로 계속 쫓고 들어오잖아요. 쫓고 들어. 근데 이제 내 영이 강하지 않아요. 힘 있으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면 계속 안 쏘고 축사하잖아요. 의자에 넘어지고 픽 넘어지고 또. 그러면 시원해. 영이 살았어.
근데 좀 또 받으러 와. 맨날 저 사람은 무슨 안수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네. 그 이윤정이라고 지금 서울에 계신 성도님이 많이 받았거든, 안수를. 받고 좀 있어, 서울에. 한 번, 다 한 번, 두 번 받아. 나는 뭐래, 나중에 9까지인가 7까지 병 다 났었다고 하잖아요. 1년밖에 안 세신 자가. 별명이네. 뺀만큼만. 계속 안수 받고 다 났었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렇게 오래 안 믿었잖아. 그니, 그들 별병이, 그 병, 많은 병이 다 나가. 불! 나가. 뭐, 영이 살았어. 육은, 혼은 그대로 있어. 근데 집이 점점 파괴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 났고, 이제 70 났고, 이제 10. 끝머리 좀 나머지 90 나세요. 그니까 이것들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 나가. 계속. 근데 이미 그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이 육을 혼을 컨트롤하니까 조금 해도 괜찮. 그럼 이기고 완전히 자기가 불바다하고 나서 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불바다야 돼. 근데 처음에 세진이가 불받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자꾸 해야 돼. 그러더라도 우선 시원하고 났으니까 낫는 거지. 1년 받으니까 났었잖아요. 그리고 영이 은사가 뭐 능력이 불임해가지고요. 자기가 막 손이 뜨겁기도 하고, 보이고, 들기도 하고, 와, 대단해. 1년밖에 안 된 성도가. 어느 교회 다니더라. 그래서 축사적 떼주고. 막, 너무 좋아갖고, 밤새 철회해. 세신자가. 지금 잠실 성전 지금 듣고 있고, 아유, 얼마나 이쁜 건 몰라요. 1년 만에. 어느 교회 다니더라서 팔서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코스를. 좋은 학원에 가면 1년만 막 해갖고 서울대 방 있어요. 꼭 합격시켜버려요. 나는 그 이제 휴그 신부인데 신부만입니다. 지금 이거 사회가잖아요. 이제 신부가 되고. 아, 뭘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 근데 사랑은 있는데 난 능력 없어. 거짓말. 앞으로 죽거든데 안 고쳐주고 이 사랑이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랑 없이 기도해줘? 설교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싶지? 계속 그래 보고 싶냐고. 몸이 피곤한데. 받은 한 2시간 걸립나 봐. 마지막 2시간 걸린 사람 2시간, 나는 2시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받고 가지만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쭉. 그 사역한 사람을 쉽냐고. 힘들어. 그래도 사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능력은 분리가 안 돼. 나는 말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 알아보겠다는 것. 뭘로? 내 영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계속 아이가 걸으려면 1500번이나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 그래서 아, 넘어져 자꾸 걸어봐야 걷는 것이지. 처음부터 일하고 뛰어다닙니까? 아장아장 넘어있다가도, 넘어있다가 계속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서도 힘을 기르고, 나중에 좀 걷고 뛰고, 그게 영역, 영화, 계속 해봐야 돼. 지금은 사역이, 아, 이게 이제부터 폭발합니다. 이제 계속 어제 저녁에도요, 팀이 이러니까, 저 선생님 나면 너무 행복해 돼, 자기가 사역이. 그 전에는 막 강대상 위에까지 갖고 오면 전부 한 번 안수받아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 그럴 거면 다 하고, 타면 다 많이 먹거든 또. 다 해주고. 그냥 서로 나눴으니까. 이제 폭발한 거예요. 다 제자 된 거니까. 제자 돼야 돼요. 제자 돼. 제자가 병 귀신 다 쫓았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지금 세팅됐다가 이제 세팅됐구만. 이제 보니까. 그, 이제, 그렇게, 내 마지막은 저한테 오잖아요. 마지막은 이제, 피파! 이러면, 이번에 어떤 한수동에서 몰려오신 분이 목사님 다 오네. 한수 막 한 시간을 못 일어났어요. 한 시간을 못 일어났다면 너무 취해버릴 때 자기가 불이 들어가고 취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은 저한테 와. 나오고 나서 제일 마지막 코스예요. 제일 마지막 코스에 바로 팍 넘어져요. 넘어진 것 뿐만 아니라, 벌렁 넘어지면. 취해, 그 문 불이 더 강하게, 마지막, 팍!
이 제품을 만들 때요, 최후의 마지막 포장을 딱 해갖고 이제 상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최후의 마지막은 나한테 이렇게 바라고 할렐루야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감사하셔요. 예. 아, 여기까지 40년 걸렸네. 아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흉내내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게 신부고 휴고요. 능력이고. 이게요. 축복이고 형통이고 귀신 쫓고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막. 이게 이제 신령하냐고 이게 지성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이제 우리 교회는 폭발합니다. 진짜 폭발. 이제 보세요. 주일 아니야 싹 세팅. 아 여기까지 됐어요. 감사하시고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마리가 능력이 있어. 말만 좀 능력이냐? 귀신조차 병도 못 고치면서. 아이, 그 은사예요. 믿는 자에 따른 표요. 할 말을. 은사? 물론 은사도 은사지. 믿는 자에 따르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표적 있어? 없어. 성령 있어? 없어. 휴거대? 몰라.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휴구와 천과 지옥이 결정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하면 종교가 못합니다. 뭘로? 암병 걸렸는데 약을 시작해. 한국에 지금 뭐 병들었다. 그럼 병을 이제 진단했어요. 암병이라고. 약 있어? 약 내놔봐. 병든 한국에 고칠 수 있어? 말만 좀만 너부터 보던 귀신 당해갖고 고쳐야지. 고쳐보면 그다음 자 이거요 이거 하나 하나만 뭐 마시면 말기야만 다 나선다. 진짜로 나서버려. 이거 한 것만 좀 뭐 우리에게 폭발을 막 밀려옵니다. 오지 말하기도 해요. 한번 맞으면 끝나면 돼. 근데 그걸 지금 못 만들어요. 이런 약을 약 없어요. 암약 없어요. 못해 안 돼. 쉽지 않아요. 근데 불효하면 되지. 불. 불 받으면 암 낫죠, 이제. 불. 할렐루야.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자체가 암 균들이지만 좋은 세포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게 마지막 고통을 느끼고 죽어. 그 낫지도 못하면 또 재발하고. 한계예요, 지금 한계. 불만. 암 얘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불 있어? 피가 있어? 피 불만 좀 끝나고 마. 피 불이 있어야지. 없는 피 어떻게 불이 와? 말만 피 불 없어. 불 뭐. 여러분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지 누가 불이 떨어 안 떨어져요 불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가 있고 선지자 복음의 목숨 그래서 연기 급수가 모세가 있고 70장은 상의 중간가 아니 모세는 상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양은 70장은 꼭대기 같이 올라가 보고 해볼지 너 중간에 있으라 연계가 수준이 달라요. 목사 연계 수준이 달라. 아이고 모세 꼭대기 연계가 있냐 중간에 밑에 있냐. 그래서 너 재단 성소 있으면 맨날 그 3단계를 얘기한 거, 이유가 그거 있어요. 꼭대기 올라가 꼭대기 연계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주님 진짜 만난 사람들, 만난 사람들, 본인은 다 알아. 내가 모르겠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말 저를 다시 한번 더 끌어내시기라고 해요. 그래야 돼, 이제 더 나서니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뭔가 지금 트긴 텄는데, 이제 더 나타나야 돼. 아직도 나는 몰랐어요, 부족해. 어떻게 더 해, 어떻게 해볼까. 막. 그래서, 불만 있냐? 말씀도 없어. 그 은사 중에 가면 말씀에 의해서, 그 저스닉이 목사가 우리 교육 좋아한 게 뭐냐면, 복음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불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모델로 보더라고, 지금. 은사주의도 아니고, 말씀에 두 개가 같이 있어. 이게 같이. 그래서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일곱 금초 때, 오늘 열두서장. 금초 때 떡상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떡상인데 금초 때가 없어. 금초 때도 두 개에다가 향단에 기도해서 지성소를 휘장 찢어갖고 들어간 법궤.
법궤 안에 세 가지 그걸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식기모 돌파 만나 쌍란지팡이. 쌍란지팡이가 성령의 은사예요. 만나가 예수님이고. 그 만나 먹은 사람이 있어요. 법궤 안에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사랑과 능력 주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